안녕하세요, 학실입니다. 어보 반도체 네이버 금융 마무리 지을게요. 2021년 1월 15일 기준이죠. 요거 10년 차트. 1년 차트만 봐도 최근에 12월, 그거 한 번야 8월부터 지금까지 횡보를 달리다가 갑자기 12월부터, 와, 몇 배를 뛰노? 두배 뛰었다, 두 배. 와, 환장한다, 맞지? 참. 그래도 이때 안산게 어디고, 맞지? 일단 15,450원, 시총은 2,700억 정도. 2,700억도 지금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뉴스는 어부 반도체, 밥솥 테마 이런 것들. 어떤 모든 사물 인터넷에 그냥 디지털 들어가는 전자기기, 뭐 이렇게 면도기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여튼 거의 다 들어간다 보면 돼. 무선 마우스 이런 데다 들어가지.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다 들어가. 생활 속 곳곳에 다 필요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요거 CPU처럼 컴퓨터 CPU처럼 그런 거다 있다고 보면. 그래서 일단 종목 분석 바로 들어가가. 지금 100% 수익률. 100% 수익률. 1년 수익률이 1월 1일이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가 0에서부터 1월 1일인가? 헷갈리네. 하여튼 간에. 그리고 최원외 7인이 23%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버 반도체는 15,450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봐봐. 9월 29일에 15,500원 하던 게, 18,000원까지 갔다가 80%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50%로 하락됐지만, 코로나 때는 2020년 3월에, 3월장, 제일 마지막에 빠질 때, 한 거의 6천원, 6천원 되는 게, 거의 뭐한240% 정도 뛴 거죠. 자, 그때 이런 걸 알아서 맞지? 아깝다. 어쩔 수 없지. 연간 매출을 볼게요. 960억, 16년 1000억, 17년 1050억, 18년 1090억, 19년부터 이제 조금 점핑하기 시작해. 1268억. 그러면 매출 대비 좀이 얘들이 최근에 거의 두배반 올랐으니까 지금 시총에서 두배 반을 2를 나누어도 시총 1300억이잖아요. 1300억이면 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 했을 때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평가를 굉장히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죠. 지금은 작년 매출을 뛰어넘었거든요. 3분기인데도 벌써 1050억, 1054억인가 됐는데 4분기까지 합치면은 1268억은 넘어갈 거예요. 1300억은 너무 아쉽다. 그러면 영업이익도 한 150억 정도 나오거든. 150억 넘게 나오고 싶은데. 나오면은 분명히 멀티플을 계산했을 때는 이 멀티플을 확실하게 넘기거든. 그러면 이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매출도 5년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17년 빼고는 쭉잘 나오고 있다. 자산총계도 계속 비슷하게 부채도 160억, 180억, 150억, 160억, 200억. 지금 200 몇억, 40%밖에 안 돼, 부채율이. 자본도 계속 740억, 800억, 740억, 780억, 900억, 이런 식으로 1000, 지금 1000 몇억인데, 1000억 초반대인데,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124억, 154억. 그러니까, 영업으로서 현금이 돌아가는 게, 이 해에 154억이 돌아간단 말이야, 돌아간단 말이야. 이게, 마이너스면은, 물건은 매출은 있었는데, 정작 내수 중에 그 현금이 돌진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건 플러스로 잘 돌고 있잖아. 그리고 투자 활동은 투자를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투자를 안 하면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 투자를 한게더 많다.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재무 활동도 꾸준히 갖고 있고 2020년에는 플러스인데 또 4분기에 또 마이너스 될수 있죠. 그런 것들도 볼수 있고 이자 발생 부채가 지금 없다가 요번에 차입금이 한 200억인가? 240억인가 땡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걸 영업이익률 봤을 때 요번 분기에는 15% 정도 그리고 순이익률도 한14% 나왔고 2020년 ROE가 15%가 나왔어요. 15%. 그러니까 ROE도 평균 9%, 9%, 10%, 18년 10%, 19년 15%니까 이거 지금 그냥 평균 10만 잡아도 충분하겠죠. 올해도 15% 나왔으니 부채 비율은 40% 조금 올랐어. 두배 올랐지 부채가. 그리고 자본 유보율 만 프로, 천 프로 깜짝 놀랐네. 1000%. 그리고 PBR 1점대, 뭐, 배당 수익률은, 요거는 배당 수익률은 순이익의 10%를 주식수만큼 나눠서 더 주는 거. 순이익의 12%, 순이익의 25%, 뭐야, 순이익이 여기서 마이너스 되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순이익이 17%, 순이익이 24%. 그러니까 한10% 이상 무조건 주는 거야. 그게 주가로 계산하면 한 200원 정도, 190원, 200원 정도. 지금 그거 주식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조금 더 되겠죠. 하여튼 순이익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준다라고 보면 되고. 자, 분기별로 보면은 요번 분기를 봤을 때 분기 매출이 300억, 400억, 330억, 310억, 400억 이런 식으로 뭐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고정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30억, 60억, 30억, 40억, 80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고, 특별하게 걸리는 게 없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분기에 마이너스 67억이지만 1, 2, 3분기를 다 합치니까 플러스로 돌아오는 거지. 플러스로 돌아온다.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고 있다. 자, 이거는 자, 또 넘어가서 기업 개요. 여기가 ISO 9001 14001 인텔리지 SAR 센서 MCU 기술. 요게 그거 이거 전자파를 보내는데, 사람이 근처에 있는 거를 의식해서 전자파를 적게 보내는 기술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에 허가를 받으려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대. 근데 이 기술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전자파를 뿜잖아. 근데 그게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뭐 생명체인가 이런 옆에 있으면은 전자파를 덜 뿜는 거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센서들, 그런 센서 매출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 MCU 제품이 99%, 상품이 1%. 그러니까 제품이에요. 수출도 5대 5. 그리고 평균 연구비는 한 100억, 100억에서 160억, 4% 정도. 아, 얘들 매출이 1000억인데, 잠깐만, 얘들 10% 썼는데. 이건 뒤에 나오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하여튼 100억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린다. 그리고 평균 건속 연수는 한 7년, 남자는 7년, 6년, 여자는 한 4년, 3년 이렇게 되고, 한 7년 정도 보면 돼. 그리고 자본이 변동된 게그 2009년에 상장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뭐 주식 교환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없다. 자본이 뭐 새로 신주를 발행하고 이런 게 없다. 그 관계사 회사는, 종속 회사는 어버버 홍콩, 중국 판권이란다. 중국에 팔려고 중국이 판단한다. 중국의 매출이 발생되는 거에서 이제 판매망을 담당하는 홍콩이 있다. 그렇게 돼 있고, 재무 분석 요거는 이게 연간으로는 안 보고 분기로만 볼게. 분기로만 이 그래프를 봐야 돼. 그래프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300억, 36억, 43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10% 이상의 깔끔하잖아요, 이 그래프가. 맞지? 이거는 영업이익 지금까지 코로나인데 여기서 좀 매출이 살짝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거 재무상태, 부채 비율과 자산 총계. 자, 자산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채는 두배 증가해. 두배 증가해서 400억이에요, 400. 부채 비율이 40%, 20% 유지하다가 40%, 100% 미만해도 충분하잖아, 맞지? 그거 부채가 뭐 두산중공업이 800%였나? 기억도 안 난다. 자산 증가요. 자산은 부채도 포함, 자본도 포함. 그러니까 자산, 그게 자산이니까. 이게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됐다가 2분기에는 23%, 3분기에 6.5% 이렇게 감소됐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유동자산.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도 이런 식으로 증가.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 꾸준히 있고, 확 떨어진 게 없죠. 확 떨어졌다면 팔아 끄겠지. 자기 자본 증가요. 내 자본. 1분기에는 조금 거의 1% 증가했다가 4%, 7%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마이너스가 한번 이때 파란 거보다 재고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마이너스 됐겠지. 그래서 그거 말고는 현금이 다잘 돈다. 이것도 1년치 플러스 시키면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도, 뭐, 갑자기 이렇게 한번 되는 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갑자기 한 번씩 이래 되는 거는. 여기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면, 영업, 어디 있나, 잠깐만. 투자 지표를 봐서, 수익성, 영업이익률. 여기서 영업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하면 되는데, 그거 제일 볼때 매출 보고 영업이익 보고 순이익 보고, 보통 순이익이 얼마고 하면서 순이익을 계산하는데, 순이익은 뭔가 오염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염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그걸 다 띄고, 그러면 매출은 쉽잖아. 매출 네 얼마 벌었노? 그게 총 매출이야.
거기서 영업 이익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원가 빼고 판관비를 빼야 돼. 판매 관리,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걸 다 띠. 그러면 세금은 아니야. 다 띄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와. 그러면 영업이익이란 단어의 개념의 뜻은 영업, 돈을 버는 행위로 발생되는 수익. 자, 내가 돈을 사업 목적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익이야. 그래, 딱 나왔어. 매출이 딱 나왔고 영업이익 딱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로 돈을 버는 거고, 순이익은 여기서 뭐가 플러스가 될수 있냐면, 알파가 될수 있냐면, 마이너스 될수 있지만, 영업에서 돈 버는 거가, 번 거를 특별하게 안 쓰면 계속 쌓이잖아. 그 쌓인 돈으로 뭘할수 있는, 투자를 또할 거잖아. 건물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뭐, 누구 돈을 빌려준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또, 뭐, 그거, 공장을 더 늘린다든지, 맞지? 또 뭐, 사업을 또, 뭐, 새로운 회사를 또 흡수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렇게 할수 있으면 뭐가 된다? 그렇게 땅을 샀는 데서 임대료 나오고 돈을 빌려준 데서 이자 나오고 주식을 샀는 데서 수익이 발생되고 또뭐 달러를 사놨는데 또 그게 또 수익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타적인 금융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 그게 금융 수익이고 기타 수익인데 다르게 말하면은 그런 수익 말고 그렇게 해서 손해 볼 수도 있잖아. 투자했는데 손해 볼 수도 있잖아. 손해 보거든. 손해 본 만큼 까먹은 거잖아. 그럼 그게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이자 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비용들은 영업 이익 쉽게 말해서 원가 판관비에 포함 안 된다고. 그럼 그건 뭐다? 이런 순이익을 계산하는데 그런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이익과 매출을 더 클리어하게 보고 순이익은 뭐안 보는 건 아니지만 조금 걔네들보다 비중을 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둔다라면 다시 한번 들어가 가지고 자, 재무 분석에 영업이. 자, 이건 자산이네. 포괄 손익 계산하면 매출 원가 영업이익 나왔잖아. 60억, 90억, 70억, 770억. 이거 분기잖아요. 분기지 연간이네. 연간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139억이야. 139억. 영업이익이. 그러면 뭐 PER을 구할 때 시총 나누기 순이익을 하기도 하거든. 그래도 PER이 나와. 보통 EPS 주가 나누기 EPS잖아. 근데 이거 시총 나누기 순이익에도 PER을 그거 계산하거든. PER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계산해. 근데 순이익 말고 그냥 영업이익을 넣어보자 이거지. 영업이익은 뭐다? 이 회사의 메인 돈벌이. 얘들은 뭐지? MCU 이런 메인 마이크로 무슨 유닛이고 하여튼 그걸 파는 거에 대해서 돈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가 영업이익에서 나오는 거잖아. 순이익은 좀 오염됐다고 했으니까 영업이익을 제끼고, 순이익을 제끼고. 그러면 이게 얼마야? 요 19년도에 영업이익이 139억. 139억 나누기 2698, 2700억. 2700억 나누기 139억은 멀티플 19. 만약에 순이익으로 나누면은 어디 있나? 단기 순이익 133억.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으로 한다. 영업이익이 더 깔끔하지 않냐? 다른 거는 기타 수익이지. 영업이익과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아직까지 멀티플 10이잖아. 19네? 근데 올해는 좀더 올랐거든. 미래를 계산한다라면 그러니까 이게 반틈밖에 안 됐을 때는 이게 두배 올랐잖아 지금. 작년 9월부터. 그럼 그때는 얼마 쌓겠나 맞지? 10배잖아 10배. 아이고 아까 봐라 맞지? 그렇게 볼수 있다. 성장성, 영업이익률 증가율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안정성, 유동부채, 부채도 22%. 그 부채 22% 안에 요거는 2020년으로 가면 40% 올라가 부채율이. 40% 올라갔잖아. 40% 안에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33%. 그40% 안에 비유동부채가 6%. 얼마 안 돼. 그러고 이거는 뭐야? 분기 이자 발생 부채가 250억. 250억에 1% 하면 얼마고? 2억이잖아. 맞죠? 2억 5천. 2% 해도 한 5억. 얼마 안 들어가는 거지. 순부채는 400,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지? 모르겠다. 자, 활동률, 총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이 1.8, 이건 숫자 높으면 높을수록 좋거든. 빨리 돈단 말이지. 1.8 나누기, 365를 나누기 1.8을 하면은 그게 이 회전율이 나와, 계산이. 그러니까 이게 재고 자산이 50일 만에 돌아오고 매출 채권이 34일 만에 물건 한번 팔렸다고 가면은 34일 만에 돌아오고 뭐 현금이 70일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얘들은 좀 낮네. 100일 미만이잖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한 20일 미만, 20일. 금방금방 현금이 돌아오는 거지. 그런 거에 비해서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수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 15%, 17%, 10%, 15%, 19%까지 찍었고, 순이익률도 17%, 13%, 12% 이런 식으로 높다. ROE도 10%, 15%, 19%, 20%, 23% 이런 식으로 괜찮게 나온다. EPS는 점차 우상향 하나, 15년에 370원, 390원, 마이너스 280원 찍다가 470원, 760원 두 번, 두 배로 팍 뒤집었지. 한번 분기로 볼까? 분기로 봤을 때는 2019년 9월부터 197원 한 분기당 330원, 240원, 230원, 413원 이런 식으로 2020년 9월에는 400원까지 팍 뒤집었지. 또 4분기에 또 오해될지 모르지만 뭐한 300원만 나온다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이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 자, 컨센서스 필요 없고 업종 분석. 업종 얘들이 저것들끼리 비슷하게 하나나. 제우스, TLB. 얘도 반도체 회사인가? MK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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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전자 시총 2700원. MK가 이게 뭐였던지 극동박이야. 이거 뭐지? 그 와이어. 그거 기억도 안 난다. MK전자. 얼마 전에 했는데. 그거 하는 거 그거 맞지? 그 회사 맞지?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았던. 이거 봐라, 영업이익률 높았네. 17%. 이만 높았다고? 내가 알던 회사가 아닌가 보다. 17%, 10%. ROE가 2%밖에 안 된다. 부채 비율 100%. 그 회사 맞는데. 이거 갑자기 생각난다. 볼 와이러스. 하여튼 반도체 쪽은 이 명칭이 기억이 팍팍 꼽히지가 않는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가? 넘어가자. 자, 전자 공시 필요 없고, 공매도 현황 필요 없고, 지분 현황. 지분이 바뀌지 않아서 18년도가 최종 거래. 김정훈 4만 7천 주 가지고 있던 거를 1700만 치 3만 주를 까먹고 팔고, 그거 말고는 거의 변동이 없으니까. 이거는 16, 2000년 말고는 변동이 없잖아. 10% 이상 되는 대주주도 없고, 한국금융증권, 요거, 그거 5.3% 가지고 있던 거를 만 주를 처분해서 24,284억, 248억치를 팔았네. 4%대를 만들었고. 이런 거, 요거 말고는 뭐 기타 주주 변동이 없어. 자, 요거만 요거는 마무리 지어보자. 마무리 지어보자. 요 보면 요거를 이렇게 항목을 다 뽑아봤거든. 매출은 증가되고 계속 올라가고. 요 보면 매출이 1,500 올릴 거, 1,500 1054억, 원가가 그 중에 72억, 68%, 판관비가 165억, 15% 정도 차지하고, 영업이익이 166억, 예상이야, 이거 3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166억. 그러니까 166억에, 이거 뭐야, 시총 얼마야? 2600, 2700, 166억. 166 나누기 2007은, 뭐야, 이거. 2700 나누기 166은 16이잖아. 멀티플 16인데, 이거는 3분기까지잖아. 영업이 166 나누기 3, 6, 3, 18, 60억 더하면 210억. 2700 나누기 210는 12, 멀티플 12, PE 12 나온다, 12. EPS 12도 비슷하지? 그러니까, 저평가 맞지? 아닌가요? 아닌가? 하여튼 순이익 155억, 14% 매출에 14%, 부채율은 40%, EPS가 944. 1년을 계산하면 나누기 3을 해서 플러스를 하면은 1258원. 지금 한 주당 15,450원 나누기 1,258원 하면 12PR 나오고, 12년이 되면은 내가 본전 찾는다 이 말인 거고, 순이익 ROE를 계산하는 거는 순이익 155억 나누기 자본 1,027억을 하니까 15%, ROE가 15%. 지금 얘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요번 분기에 3분기 기말 수치로 148억이 증가하고, 현금성 자산은 지금 261억.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261억이었고, 단기 금융 상품으로 314억. 이런 걸로 돈을 굴리겠지. 매출 채권 190억. 요건 받을 거고, 물건 팔고 돈못 받는 게 190억. 근데 아까 매출 채권 회전율이 아까 며칠 만에 돌았나? 한 50일 안에 돌았잖아요. 그리고 금융 부채가, 금융으로서 이제 이자 내는 부채가 한 350억 정도. 여기서 이자를 낸다는 거지. 매입 채무가 한 100억 정도 있고, 단기 차입금,
짧은 시간에 쓰는 차입금이 234억 정도 있고 연구비를 한 10%에서 16%, 한 100억 이상 정도가 연구비로 나간다. 이 봐라, 매출 1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매출 연구비가 100억 나가, 대단하다. 맞지? 기술을 많이 쏟아부은 내수가 552억, 수출에 532억. 그러니까 거의 5대 5 비율. 공장 가동률 지금 78% 돌아가고 있고 그중에 물건 나가는 게 센서가 309억. 그리고 리모컨 47억. 친환경 55억. 범용 제품 439억. 요렇게 그게 범용 제품 이제 리모컨 안에 뭐 아무거나 다 되는 이게 멀티플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뭐 대리점에서 대리점이란다. 너 집에도 쓰고 우리 집에도 쓰고 저도 다 쓸 수 있는 만능 리모컨 그런 것들. 만능 뭐 이렇게 스마트 뭐 그런 것들 하여튼 범용 유니버셜한 거. 그게 한 56% 된다. 그렇게 마무리 를 지어가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점수를 매길 게임. 자, 어버브 반도체 이제 점수를 매기면 1부터 10까지 기준 5면 몰라, 1이면 나쁜 점수, 10이면 좋은 점수. 이건 저만의 기준입니다. 가지고 싶은 거 7점을 줬는데 7점을 준 이유가 팹리스 회사는 반도체를 설계한 회사인데 설계를 뭐 삼성전자처럼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인간되는 분야. 무선 충전기 뭐 부르노 집에서 뭐 빅스비 부르듯이 그거 AI 스피커 있잖아. 그런 거 부르는 거 보이스로 컨택하는 거 뭐 이제 근접 센서, 저도 센서 그 뭐 이거 위에서 그거 스프링 쿨러 나오듯이 그거 연기, 스모크 감지 그리고 또 냉장고에 뭐 냉동실 온도 제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거 다 인간된다 하니까 이게 안 쓰는 데가 없다 이게. 전기 들어가는 데는 거의 다 들어간다 보면 된다. 옛날에는 그냥 전기만 들어가고 작동은 돼가 끝이 아니라 얘가 말도 해야 되고 뭐 생각도 해야 되고 더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 그거에 이제 우리나라 가전제품의 마켓셰어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는 4등. 뭐 점유율은 얼마인데 4%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세계 4등이에요. 세계 4등.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내수를 계속 비중을 높이다가 이제 내수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5대5가 됐거든. 지금 중국 바라보고 인도 바라보고 아시아 쪽에 인구가 엄청 많잖아. 그럼 그거를 싸게만 넘겨줘도 매출량이 꽉 올라갈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난 7점. 그러고 차후에 이제 AI 생각해야 되잖아. 사물들이 생각을 해잖아. 그 사물들이 생각하는 게 또 5G와 연관되면 저들끼리 또 연동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럼 또 CPU가 똑똑해야 돼. 전기도 덜 먹어야 되고 지가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러되면 될 수밖에 없겠다. 돈은 잘 벌 것 같냐. 이거 나 이걸 왜 인 줄 알았지.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지. 적긴 다 인갈된. 그래서 7점 줬고 지금인가에서도 7점 줬다. 이거는 한 8점 9점을 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 어찌 보면 지금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때 너무 쌀 때고 지금 예상 3분기 예상 매출만 하더라도 PER이 12밖에 안 나와. 12밖에 18,500원까지 갔을 때가 어찌 보면 더 18,12고 지금 얼마지 잠깐만. EPS가 계산하면 1258인데 18,000이면 18,000 나누기 1200 18,500 나누기 1258은 14. 그래도 멀티플 14야. 18,500원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싼데 하급사 월덱스도 10이잖아. 10 안 되잖아. 10인가? 월덱스 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데. 월덱스만큼 와, 메리트 크다. 싸냐? PR 10이면 싸다라고 생각한다. 순이익도 리턴 되는 것도 15%나 되고 마진도 지금 굉장히 올라갔다. 경영자는 경영자를 정확하게는 몰라서 그냥 5점 주기는 그렇고 그래도 이 시청 작은 걸 잘 키워왔고 지금까지 큰 그거 없이 부채율이나 이런 거 뭐 유상증자 이런 거 안 하고 쫙 키워왔는 거 경영 그거 점수 좋게 줘서 7점 줬다. 그리고 평균 건성연수도 한 7년 정도 돼가지고 좋게 줬고 걱정 안 하겠냐. 시총 낮으면 부채율은 높았는데 부채율도 40%. 이게 20%를 유지하다가 40% 오른 거야. 매출이 막 들쭉날쭉 하는 것도 아니고 매출도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 잘 나오고 있고 수출로서도 좀 잘하고 있고 뭐 ROE 15% 그래서 5점. 3점당 3%당 1점이니까 15%면 5점. 영업이익률 4%당 1점인데 15점 나와서 4점. 4,4,16. 그래서 총점 52점에 나누기 8을 하니까 6.5점. 평균 점수 이상 나왔죠. 위험한가 돈 잘 벌고 부채율도 낮아서 뭐 한 8점 정도 줬고 자식에게는 뭐 자식보다는 한 근 몇 년간은 괜찮을 수 있는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될 수 있는 팹리스의
반도체를 제조를 하고 설계를 하는 그건 아무나 뭐 하거든. 그러고 부그 뭐고 성장성도 크고 비즈니스 모델이 난 너무 좋아서 4차 산업에서 뗄래 뗄 수가 없는 계속 새로운 걸 설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들이 지금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보니까 센서 만드는데 309억, 리모컨 쪽에 45, 7억, 친환경, 이게 친환경 에코로 적혀 있는데 이건 친환경 뭔지 모르는데 55억, 한5% 정도, 범용 제품이 한 439억. 범용 제품이 지금 한50% 넘어가지만 그래도 센서와 이거 센서나 까지는 휴대폰 그거 근처만 가면 뭐라 걔들은 이제 차 전자파가 덜 나오게 하는 그 센서가 매출에 30% 차지해. 많이 나오지. 기술도 있고 잘 하고 있다. 이 회사 괜찮다. 매력 넘친다. 네, 끝.